구로에는 자연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푸른 나무와 연못이 있는 궁동생태공원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딱이 합니다. 최근엔 자연뿐만 아니라 독서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로 사용설명서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꿈이 자라는 그곳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자연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바로 궁동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자연 속 도서관이라는 이름답게 궁동 어린이 도서관은 궁동 생태공원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시는 방법도 궁동 생태공원과 다르지 않답니다. 전철은 온수역을, 버스는 6613과 6716, 6616 등을 이용하면 돼요. 자연의 또 다른 쉼터인 궁동 어린이 도서관은 총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라면 유아자료실과 수유실 등이 있는 1층을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독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리고 3층엔 다양한 독서 문화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아리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있어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답니다. 층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궁동 어린이 도서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독서할 수 있도록 벌집 모양의 공간도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책에 관심이 많은데 또 이런 곳에서 와서 책을 읽으니까 책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주변이 생태공원이라서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특별함을 가진 도서관이라 벌써부터 아이들과 엄마들로 인산인해. 그래도 쉬는 날과 운영 시간은 확인하고 찾아가야겠죠?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답니다. 이외에 고정으로 쉬는 날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쉬는 날을 피해 잘 찾아오셨나요? 궁동 어린이 도서관은 한 명이 3권까지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는데요. 딱 한 번만 7일간 연장해드려요. 신문이나 잡지 등 연속 간행물이나 DVD 등 멀티미디어 자료는 대출이 안 되고 대출 도서를 연체하면 연체 기간 동안은 대출이 안 되니 시간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책 빌릴 때는 회원카드 필수예요. 없는 분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책을 읽는 공간이 너무 딱딱하다는 공간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독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좋은 밑거름이라고 하죠. 이제는 독서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궁동의 과거는 잊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책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궁동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연과 독서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